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.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,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2년이 지났다. 남북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였다. 하지만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듯한 이 합의들이 아직까지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. 남북관계가 경직된 현 시점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남북 서로 간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.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하는 등 분명한 의지를 밝혔으며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자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열망 또한 크다.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남과 북이며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물꼬를 뜨는 것 또한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.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바라며 노원구의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 14명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대화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하나,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. 하나,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. 하나, 유엔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,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201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일동. 촉구한다! 촉구한다!